아, 미소 씨는 싫어하지만 고향이 어디? 저는 경남 통영입니다. 통영! 통영이시구나. 저희도 지방 출신이에요. 저희 전주. 약간 뭔가 서울의 그런 도시의 전경을 기대하고 올라오셨던 그런 느낌이셨습니다. 나의 성기를 내고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나의 서울살이 어떻습니까? 일단 공기부터가 달랐어요. 공기부터가 달라서. 길을 지나는 어떤 날선이의 모습 속에도 그냥 이제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이제 자그마한 용돈으로 나 편의점에서 막 우유만 사 먹고 전 전에 살던 집에 집주인분이 바뀌면서 월세를 너무 많이 올리셨어요. 그때 좀 집이 없는 서러움을 많이 느껴서 그때가 제일 힘들었습니다. 아니 혹시 두 분한테 전에 여기 사시던 분들한테 혹시 궁금한 거 없어요? 사시다 보니까 한 4년 넘게 사셨지만. 그래서 옥탑이 여름에는 굉장히 덥고 겨울에는 굉장히 춥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추위를 견디셨는지 더위를. 여기가 좀 추위가 훨씬 더 조금. 아 확실히 세죠. 세죠. 아. 더울 때는 일단 이런 연기통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오니까. 아 습기나 여기는. 되게 이제 또 찜통이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인원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에어컨이나 아니면 겨울에는 난방이나 이런 걸 최대한 빵빵하게 틀었던 것 같아요.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거 에어컨 실외기 나와 있는데 에어컨은. 저희 집 거는 아니에요. 저희 집 거는 아니에요. 아 그래요?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실외기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와 있으시지만 여름엔 너무 더우시겠는 거예요. 네, 이게 실외기 맞아요. 바람이. 맞아요. 그럼 이거는 아래층 거예요? 네. 다 아래층. 아 그러면 미소 씨는 여름에 에어컨 안 트십니까? 에어컨 저희 집도 있는데 네. 저기 뒤편에 있어요. 아, 뒤쪽에. 아니 혹시.